요약을 해보자면 검찰이 결국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하기를 꺼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완전히 끝났습니까? 일단은 재수사, 장재현 리스트와 관련된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특수강간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2024년까지예요. 네. 그래서 아직 증거는 없지만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폭행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새롭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했던 기록을 좀 보존하라고 이렇게는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네, 기울여 봐야겠네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의견 모아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 축사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졸업 선물의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졸업식 현장에 있던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쵸. 당연히 놀랐겠죠? 학자금 예. 대출을 다 갚아준다는데. 네. 그래서 이 재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액을 모두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47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미스 씨는 근데 이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근데 왜 대체 돈을 줬을까?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에서 최고의 부로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학교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남성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 예, 흑인이라는 대학. 공통점이 예. 있죠. 예.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스미스 씨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부가 좀 이뤄진 것 같고요. 앞으로 졸업생들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전할 때 기자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좀 예. 아, 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산 많으신 분들 많은데 네. 이런 기쁜 소식이 왜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건지. 네. 학자금 대출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또 성년의 날이고 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동 예. MC도 미얀마의 스미스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와 또 관련이 깊으시잖아요. 예. 자.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게 네. 말씀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